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동서남북 가까운 곳 먼 곳에서 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으로 들을 때 저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습관적으로 아침에 이제 눈 딱 뜨시고 오늘 또 복을 주시려고 이날을 허락하셨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이 정상적이면은 이 그 말씀을 딱 이 그 나를 복을 주시려고 오늘 허락하셨다 이걸 딱 생각하면서 바로 막 감사가 막 차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무슨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거, 또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 take it for granted. 마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막 감사하면서 그 무엇을 감사할 건가. 그래서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 오늘 이제 주신 말씀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모멘트가 언제 생기냐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마치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처럼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오늘 또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날을 허락하셨다 그럴 때 정말 지금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예,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허락하셨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체가 보이면서 내가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차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하여간 우리 삶은 계속 우리가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이제 좋은 성품이 되는 거야. 좋은 성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허락하셨다. 그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할 때와 그거 아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했을 때와 어떤 때가 더 낮 동안에 하나님 생각이 더 나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허락하셨다 그걸 생각할 때 복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럴 때 그분이 자주 생각난다고. 예. 제가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제 시험도 들고 또 이렇게 또 도리어 그 사람에게도 또 좀 그 사람 또 비선 사람이
꼭 그 사람은 아닌데 또 제 내 이야기 하는 거라 그래서 또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뒷마당 개를 보면은 우리 개는 시험 될 일이 없으니까 개를 보면은 이놈은 첫째 주인이 이제 대개 이제 개를 키우는 좀 전문 용어는 알파라고 그래. 개는 알파에게 집중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강권사도 저놈은 내가 웬만큼 막 저 스탑 바킹 막 그래도 내 말 안 듣는다. 당신 말밖에 안 듣는다.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지금 이제 1년 넘었으니까 좀 철이 들면 이제 제가 같이 나가서 와이프 보고 이제 커맨드를 하라고 그럴 거예요. Sit, 뭐 lie down, 뭐 이제 stay 뭐 이래가지고 이제 커맨드를 할 때 내가 딱 보고 있으면은 한다고 또 하는데 근데 하여간 이놈들이 내가 책상에 앉아서 뭐 책을 보거나 뭐 성경 보고 뭐 카톡을 하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뒷마당에서 확 나를 쳐다본다고. 왜 쳐다보겠어요?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쳐다본다고. 복을 준다고. 또 뭘 주려고 그러나. 하여튼 뭐든 자기들한테 유익한 거. 자기들을 데리고 놀아주거나, 자기들 운동시키고, 뭐 자기들 먹을 거 주고, 뭐 쿠키 주고, 모든 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도 그, 두 놈이 성격이 참 달라요. 예. 검은 놈이 코비고 이제 하얀 놈이 베일리인데 그 검은 놈은 내가 이렇게 이제 올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나를 보고 꼬리를 부서져라고 친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러는데 하얀 놈은 영리 알아. 지금은 아무것도 줄 때가 아니야. 그래서 또 뒤에서 가만히 싹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불러요. 베일리, 베일리, 그것도 베일리. 그러면 그때서 한 번씩 혹시 또 쿠키를 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고 그런데 이놈은 조금 이제 말로 하자면 싸가지야.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며, 감사할 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또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날을 허락하셨다. 예.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를 조금 나갈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이 제일 잘못된 생각이 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을 그걸 누릴 만한 무슨 자격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작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고 요한일서 4장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복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광희 목사님은 늘 틈만 있으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받은 어떤 은혜나 복을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적다 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조그만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복을 주신 것을 막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복주시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특히 이제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이게 자꾸 그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이제 계속 프랙티스 하자. 그래서 이 그 세 가지를 하여튼 눈만 뜨면 프랙티스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오늘 택하신,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그냥 막 입으로 시인해서 막 감사를 해야 돼요.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knowledge, 어떤 지혜라는 것은 it has to be caught.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니, 지혜는 절대 남이 가르쳐서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이 가르쳐서. 내가 거기서 그 knowledge, 그 얻은 지식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럴 때 거기에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1장 5절 같은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어떤 예를 들어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그럼 나 가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가서 뭘 할까요? 이렇게 실제 말씀대로 살라고 그럴 때 지혜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막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별의별 걸 다 보여주신 거야. 별의별 걸 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럴 때 진짜 뭐 감사에 대한 책도 보게 하시고, 그걸 또 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도 무조건 입을 내서 막 이 소리를 내서 막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장소를 잊지 못해요.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했던 데가 시라큐스에서 차 타고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막 소리소리 질렀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교만과 겸손이 왔다 갔다 하는 때야. 예. 그래서 그냥 그 진짜 날고 뛰고 똑똑한 직원들 있고, 물론 매일 직장에 가면 또 하나님,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서 막 간절히 문장을 넣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깜빡깜빡 내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예. 그러다가 누가 나를 되게 욕했어요. 되게 욕한 것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이럴 때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근데 감사가 안 돼. 이래서 소리 지르라는 거구나. 소리 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그냥 달리면서 감사합니다. 소리소리 막 질렀어요. 처음에는 좀 억울해서 좀 눈물도 날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감사합니다 계속 소리 지르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면서, 그래, 네가 뭐 잘났다고? 뭐가 억울하다고? 뭐가 섭섭하다고? 네가 무슨 통뼈라고?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우리 KPM에서 주신 말씀, CEO스쿨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그럴 때 그때 지혜가 생겨. 그리고 사실은 그 시스테매틱하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얻은 knowledge를 이미 CEO스쿨에서도 다 나눴지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언제 생기느냐, 얻은 knowledge를 가지고 집행해봐. 근데 보통은 실패해. 그 난리지대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백업해서 왜 안 됐을까? 그리고 다시 그걸 이벨리에이트 하고 그것을 다시 시도할 때 그때부터 지혜가 생긴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신방 갔는데, 전도로 갔는데 오늘은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음성도 듣고 순종하게 되고, 정말 지금은 그분이 정말 훌륭한 또 신앙자가 되고.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복의 근원을 우리가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그 우리 어회중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여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일수록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일수록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철저하게 하루에 하여튼 눈만 뜨면 그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 저 서울에서도 카톡이 지금 여러 번 왔어요. 저희도 하루 세 가지 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을 주셨나. 첫째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데냐 하니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는데 누가 쳐들어와? 다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거 다 해 주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그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나님 그러면 좀 뭐 죄책감도 느끼고 좀 이게 내가 가까이 가서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오늘 진도가 조금 나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뭐가 있냐 하니 명령과 권위가 따라와요. 따라서 해보세요. 명령과 권위. 명령과 권위.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등치 큰 걸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그러니까 코끼리요. 그러니까 그 코가 길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성서학자들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창조할 때 참여시켰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다. 창의력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 보면서 저건 뭐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저건 원숭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막 날아다니고 나무에서 점프해도 안 떨어지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명령이 뭐냐 하니 선악과의 나무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이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직접 이렇게 선을 할 때 찾아오셨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이 영국식 표현으로는 티타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또 티타임을 해서 리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별일 없었어. 그리고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숨었다고. 왜? 명령을 어기고.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그냥 아담이 이르러 다닐 때 괴로웠어요? 즐거웠어요? 되게 즐거웠어. 즐겁고 이 가시가 없어. 땅이 다 호응한 거야. 어디다 뭘 나무를, 나 여기가 나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를 뽑아서 탁 심어놓으면 이게 나무가 푹 잘 자라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그 아담이 일할 때 거기에 아무 방해가 없었다고. 모든 방해를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하나님이 복을 이미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그 마귀의 속임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야. 예.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으면서 제일 이제 그 심각한 게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속에서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걸로 믿고 그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다면은 하나님이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아니야. 하나님이 항상 첫째가 아니야. 그래서 그 잔재가 오늘날 우리 세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야. 어쩌다가 주일날은 뭐 하나님이 넘버원처럼 하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야. 자기가 직장 가야 돼. 직장 가는데 무슨 뭐 어? 그 다음에는 뭐 별하별 이유가 다 있어. 제가 저 아고라 힐에서 지금 어쩌다가 아고라 힐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작정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가도 가도 안 나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 넘고 물 건너 또 가고 거기 칼스베드가 아니고 칼 뭔가 하여튼 거기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우스녹도 지나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겨우 가면은 뭐 물론 벨리는 무조건 다 지나야 되고 하여튼 가면은 거기 아고라힐이 나와. 와 거기서 어떻게 다녔나 몰라. 8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게 딱 생각이야. 하나님이 딱 프라이오리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은혜교회 오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날라다녔어. 어느 해는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저녁에 왔더라고. 매일 저녁. 직장 끝나고 그냥 달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항상 거기서 달리고 올 때 원어원으로 계속 가느냐 원어원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130인가? 거기 170 하여튼 갔다가 5를 타느냐 항상 거기서 기로야. 헐리우드를 보고 가 저리 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가 어디로 갈까요 막 그러다가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디가 더 빠를까. 그런데 하여튼 뭘 택하든지 막혀요. 막히면 이제 뭘 택하든지 막혀. 그때부터 이제 막 감사로 막 뚫어.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일하고 다 그랬어. 그게 하나님이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넘버원 프라이오리티가 아니니까 아 월요일 저녁에 한번 한 달에도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부담스러워. 뭐 오늘도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라. 그것도 없지만 커다란 데서 뭐 운전해봐야 한 15분도 안 걸린대. 뭐 한 시간짜리는 뭐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그 아담과 이브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 허락하셨다 그럴 때 하루 종일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무슨 복을 주실지,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그럴지, 그분이 뭐 하라고 그럴지. 근데 그것을 관심 없이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직장에 가면 뭐 직장이 해야 될 일 그냥 잊어버리고 해. 그리고 뭐 내가 해야 되면 그냥 가서 해야 되는 일 하고 뭐 고객이면 고객이고 뭐 어쩌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주중에 우리 삶 속에 넘버원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걸 우리가 철저히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해야,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꼭 자녀가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 요새는 그렇게 진짜 빡센 설교나 빡센 그 부흥 강사를 제가 막 부흥회마다 다 다닌 건 아니지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님 첫사랑 받고 부흥 강사는 무시하게 빡센 설교를 했어. 예배는 독자보다 귀하다 그러시면서 예배? 애 때문에 예배를 빠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한다고 착각해.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맡기질 못해. 하나님 맡기질 못해. 제가 그 옛날에 하여튼 은혜교회 와가지고 쫙 밸리에서 이제 그쪽 아고라 힐이니까 밸리도 우리 교구야. 하여튼 거기에는 그40 넘은
부부가 40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십몇 년 만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분은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를 보고 그 애가 자기를 닮았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이야. 그때부터. 이거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이게 얘가 나를 닮았냐. 막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순진해.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핑계치 못할지나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깨닫겠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깨닫지 못한데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해서 깨달아왔어. 근데 이제 애를 낳으니까 애가 아들인데 완전히 이제 왕 없는 왕자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설사를 시작해.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안 나. 계속. 근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성령님 어떻게 왜 기도만 안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애를 나한테 맡기질 않는다. 근데 딱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 엄마를 딱 불러가지고 그 아들 일 말하면서 진짜 귀하지 않게 예. 근데 지금도 설사를 누구 어쩌고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하나 질문할 때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애가 학교 들어갈 때 학교 갔을 때 학교 따라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일생 애를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얼굴 표정이 일생 애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 학교 갈 때 놔야 돼. 엄마가 따라가면 애 쪽팔려서 학교에서 병신되고 그 절대 엄마 못 따라오게 애 놔야 돼. 에? 에? 그러죠? 에? 그래야 돼요. 막 이제 좀 샤크야. 그래서 그래 애 놔야 돼. 지금도 애 놔. 당신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애 안 낳는 거야. 당신이 지금 왜 걱정해? 하나님께 맡겨. 그랬더니 그때서 다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애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 집에 그때는 구역 예배를 하는데 구역 예배 갔더니 애가 서로 다 낳았어.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뭐가 문제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렸냐니 하나님이 남바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중요한 게 아니야.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사업을 허락하셔서 이게 복의 근원으로 주셨으니까 그럼 오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뭘 할 때 기뻐하실까? 전도하면 기뻐하시는데 전도 안 해. 아니 전도를 못하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복기도라 돼. 축복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축복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바빠 그냥. 그 사람 뭐 하는 거, 그 사람 고객 원하는 거 뭐 하는 거 바쁘지. 진짜 진심으로 와, 저 사람 축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 가끔 이렇게 그 짐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막 운동하는데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요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더 많아.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뭐 1년 더 살고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꼭 예수 믿고 나 천당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우리는 이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내 우선순위가 누군가. 근데 우선순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나오니? 우리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관심에서부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끊임없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이걸 허락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불평하는 고객을 보내셨으면 그럼 뭐하라고 보내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는 거야. 뭐 심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별의별 일 다 있는데 진짜 그 오늘도 귀한 간증이었어. 그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 차가 스톱했어. 차가 이상한 소리 나. 감사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기뻐하셔. 왜? 하나님 배터리 새로 공짜 주려고. 예. 우리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날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몇 번 쳐다보나 좀 테스트 해봐요. 몇 번. 몇 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문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물의 새와 땅에 주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빛을 올리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격분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냐니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다.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담에게도 바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다스리라는 거야.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신 거야. 다스리라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아직도 싱글이 있어. 책임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다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그 책임을 더 클리어하게 말씀하신데 그 책임이 뭐냐 하니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첫 번째는 눈을 딱 뜨시면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오늘 하루 허락하셨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집중하고 그리고 이 임재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주님 동행해주세요. 주님 계속 잊지 않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오늘 복의 근원이 됐나. 내가 오늘 복의 근원이 됐나.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의 근원이 되려고 여러분에서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한 거야. 오늘도 기도하다 보니까 한 시간 반이 됐는지 두 시간이 됐는지 하여튼 시간이 엄청 많이 됐어. 별로 많이 안 됐지. 하여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면서 사실은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서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몸뚱이는 운동하면 몸이 쫙 풀리니까 더 좋은데 그 운동은 그 제한된 사람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우선순위인데 내가 기도를 먼저 해야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강권사가 부엌에다 뭐 틀어놓고 이걸 잘 지켜보고 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은 운동 못 가고 하여튼 원 계획으로는 얼른 운동 갔다 와서 해지기 전에 개새끼를 또 저 가서 또 개새끼를 운동시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 또 복을 주시려고 오늘 허락하셨다 그럴 때 이미 뭘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이미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복이야. 지금 내가 직장 갈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차 타고 사업장에 갈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건강한 거, 지금 모든 게, 지금 내가 머리가 총명한 거. 아니 어떤 사람은 뭐 미국도 나이 들면 뭐 엘사이머니 뭐니 뭐 하여튼 그래서 그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복을 주신 이유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그 KPM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정말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 책임.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빨리 켜봐요.
베드로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영어로는 calling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복의 근원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복만 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사기꾼이야. 아니 그것은 기복사상이라고. 복은 받아야 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매일매일 복의 근원의 사명과 복의 근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저는 그 1990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원에서 이제 참 이렇게 진짜 목사님 되고 싶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저도 목사님 되고 싶어. 1990년에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사업을 하라 그러실 때 마음속에 불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선교를 그때 김광희 목사님 선교를 시작하신 걸 보니까 선교는 진짜 구멍 뚫린 항아리에 우리말로는 믿없는 항아리라고 그래. 구멍 뚫린 항아리에 진짜 물을 붓게야. 물을 부어도 끝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좀 뭐 몇 푼어치 뭐 선교금 좀 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지상에 보내신 뜻과 계획대로 복의 근원이 좀 돼야 되겠다. 복의 근원. 그래서 제가 KPM을 놓고 기도할 때도 진짜 막 1000개 학교들 그 난민들 위한 난민들 애들만 해도 3천만 명인데 얼마나 학교가 많아야 되냐고.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아니 낮에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시냐.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어느 날 이게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나 하여튼 그리고 작업복을 보니까 이게 5불짜리가 있어. 그래서 5불짜리 없던 게 왜 있지? 그러다가 그날 이제 5불을 가지고 묵상한 거야. 하나님 이거 누구 주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날 차에서 딱 그 바다시스에 무슨 미팅이 있어서 거기 가서 차 파킹하고 딱 갈라는데 보통 거기는 임대수를 파괴니까 그 홈리스들이 오질 않아요. 거기 뭐 와야.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감동을 주니까 아 저 사람 주라고 여기 오브리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오브리 그냥 손에 쥐어주면서 Jesus loves you. You believe in Jesus. 그러고 막 그러고 이제 예를 들면 스몰 스케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돈이 아까우면 축복기도 하세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저는 오늘도 이거 오면서 또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차 보고 축복기도 할 필요 없어. 왜 자동차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없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갈 때 다 사람이 있어 없어? 다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저 빨간 차 운전하는 사람 꼭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게 해서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온다고. 우리는 하루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걸 자꾸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성공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나는 매일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분의
이제 낮 동안에 그분의 임재를 자꾸 사모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특별한 루트를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다 루트가 다를 수도 있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 시편 23편이야. 특히 몸이 막 피곤하거나 막 몸이 지치거나 여러 가지 그럴 때 시편 23편을 조용히 외우면서 진짜 영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1절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집중이 안 되면 다시 반복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 이야기인데 지금 이분이 누군데 그러면서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그분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는 막 눈물이 나요. 어쩔 때는 왜?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도 나를 그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막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그분의 집중 속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이 무슨 경제적인 두려움 무슨 뭐 여러가지 육체적인 두려움 뭐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는 항상 그분이 나에게 복의 근원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책임이 뭔가. 그래서 그분을 그런데 그분이 주신 것은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첫째는 열정으로 하라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열정을 하라. 열정을 하라. 네. 진짜 기뻐하면서 열정으로 하라는 거야. 열정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런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이런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는데 어쩔 때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이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점수가 깎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기 전에 직장에서 벌써 오후가 되면 야 오늘 내가 지금 복의 근원으로 무슨 일을 했지? 복의 근원으로 무슨 일을 했지? 그래서 안 되겠으면 생각난 나라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숨쉬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총명하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나이 들어서 진짜 나이가 뭐 120살로 볼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되게 여러분은 많은 분 아시는 대로 피터 드루커를 보면서 진짜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그 책을 지금 제가 이제 거의 다 봤는데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면서 줄도 막 쳐놓고 그러는데 그 정리하면서 그 되게 그때마다 막 그리고 놀래면서 막 봤는데 좀 다시 봐서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책을 진짜 그분이 나이가 93세 책을 썼어요. 93세.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아니 하나 더 생겼는데 제가 100세 넘어서도 책을 한 쓰게 하세요. 100세 넘어서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산다고 그럴 때 그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수님이 한 문화씩 다 주고 10명의 종들에게 다 주고 멀리 갔다 오셨는데 그 얼마 후에 오셨는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셔요. 그리고 그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주시냐 하니 열 고울을 맡으라고 주시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조금 머리가 빨리 도는 분은 이제 결론이 좀 보일 거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복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얼마나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죠. 할렐루야. 제가 되게 그 이게 좀 부정적인 안타까운 예화인데 여러분 누가 누구지 잘 모르니까 사업을 꽤 크게 해요. 꽤 크게 하고 뭐 되게 하여튼 그 한국에서 보면 아주 그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기독교적인 사람,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제가 수년 전에 여러 번 만나서 보니까 딱 막혔어요. 그 제가 당신은 지금 호수가 죽은 호수다. 왜? 흘러가지 않는다. 딱 막혀서. 그러니까 뭐 놀라는가 뭐. 근데 그 단위가 어마어마한 단위인데 진짜 놀라서 근데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어딘가 또 만나러 쫓아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한 달에 300불을 못 내냐. 그리고 KPM에 내라는 것도 아니다. 은혜교회 내든지 네 교회 내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내고 나한테 보여줘봐. 그렇게 무슨 교회에서는 아주 똑똑하고 거기 가면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뭐 권사처럼 그러는데 300불을 못 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고. 맨날 사업이 뭐 어려운 일이 터졌다고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냥 그때마다 하는 거야. 네 호수로 흘러가게. 한국돈 300불이면 30만 원이야. 별로 뭐 어디 가서 쇼핑해도 30만 원 써. 그 한 달에 30만 원 못 내? 우리는 물론 어떻게 잘못하면 그 미국 표현으로 그 pastor is preaching to the choir. 그 다 제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이 성가대에게 막 설교를 한다. 저 진짜 설교 드려야 될 사람은 저기 딴 사람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어디에 제일 걸리냐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적당히 잘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복의 근원에 목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복의 근원에 목표를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억지로 김광식 목사님이 복의 근원에 목표를 나에게 주셨어요. 한 달에 3만 불씩 가져오라고. 나만 보면 한 달에 3만 불씩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이제 기도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 그럼 3만 불씩 바치게 해줘. 3만 불씩 바치게 해줘. 그거 다 지금, 러시아에 있는 영시학교에 다 들어가서 얼마나 훌륭한 졸업생들이 많은지 몰라. 지금은 땅땅거리고 어마어마한 그 부자도 있고 아주 희망주 정치가도 있고 우리는 복의 근원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사업 잘 되기를 해서 뭐 그러지 마시고 복의 근원에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를 사업하시려면 진짜 무슨 난민을 위해서 진짜 원 빌리언 달러짜리 학교를 하나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 기금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정말 수준 높은 학교를 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정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우리는 첫째는 내가 복의 근원에 목표가 있어야 돼. 복의 근원에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도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복의 근원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하고 있는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이날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날 하루 일과를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어떤 것이 걸려도 그걸 다 붙잡아다가 꼬집어서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도 내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가장 흡족할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 또 뭐 가정계 목자로서 해야 될 사명, 또 KPM의 팀장으로 해야 될 사명, 이런 게 다 있듯이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 목표를 이렇게 세울 때 그 장기적인 목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뭐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코앞에 있는 것으로는 그 KTD 3기나 KPM TD 32기 탈락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저 서울에다가도 우리 최지 집사님 다 이야기해서 그 거기 있는 페스카도르한테 다 연락을 해. 그래서 이렇게 복의 근원에 기회를 줘야 돼. 복의 근원에 기회를 다 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돼. 기대하는데, 근데 그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되게 중요한 앵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내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야. 아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상태든지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근데 그 복은 은혜로 값없이 주셨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놓친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 생각이 제대로 딱 돼 있을 때 이 축복의 기회들 올 때, 축복의 기회들 올 때 이게 분별력이 정확하게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제가 그 BTI 그 회사를 할 때 IBM 시니어 부서장이 와서 우리 회사를 사겠다는 거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IBM에서 굉장히 그 여기에 있는 제일 그 고주파 이 아주 막 기가할수 이런 고주파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냥 실리콘으로 안 돼요. 실리콘 젤마늄이라 그런 특별한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 있는 회사들을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IBM께 제일 낫다고 그래서 우리는 IBM에다가 돈을 한 번씩 칩을 한 번씩 만들려고 그러면 20만 불씩 줬어요. 그 20만 불씩 주면서 디자인을 해서 하는데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IBM에서는 내부적으로 큰일이 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비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빌리언을 들여서 이런 공정 그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는데 왜 제품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제품은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디자인할 줄 모르냐. 그러니까 저 베델트로닉스 BTI의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당장 그 회사를 사라. 그렇게 명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와서 회사를 사겠다고 그럴 때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팔았어야 돼. 근데 나는 우리가 무슨 금덩어리를 가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한 거야. 그리고 이 금덩어리를 내 로직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값이 나가? 그러면 제품만 나오면은 그 100 밀리언이 아니고 1 밀리언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자격이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이런 로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 내가 맞다면은 그 다음에 제품 개발했으니까 제품 개발했다고 하면은 사야 되잖아. 2, 3년 지나니까 안 사.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을 그 뒤져볼 때 내가 우리 회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거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거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복을 누리시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복을 하나님께 추구할 때도 그 복의 근원에 목표를 두고 그 복의 근원에 목표를 두고 때를 쓰세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신 대로 저는 3만 불씩 한 3년 바친 다음에 한꺼번에 100만 불 바치게 해주세요. 그럴 땐 그 기도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100만 불 주시면 그냥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 어느 날 주시니까 그냥 바쳤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찾을 때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니 책임을 다하면서 복의 근원에 책임을 다하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때그때 찾을 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찾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이 복의 근원에 노릇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찾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체험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면은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셔야 되냐니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네 번째,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걸 낮에도 여러 번씩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다는 거야. 책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로 주시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체험하는 것까지 모든 게 우리의 책임 소관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감동 주시면 복의 근원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떤 목표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놓고 또 기도하시고 절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는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할 무슨 뭐 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 바치는 자를 내가 받는다. 그렇게 즐겨 하자면 하지 마. 그러세요.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정말 지금도 복 주셔서 여기 오늘 부자리 또 하나님 말씀 와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삼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날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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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고 자비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 얄라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예, 얄라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주시는 그런 견디지 못하신 아버지. 아버지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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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바라 이할렐루야 또 아바라바라 또 아바라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임재 속에 있지 않고는 아버지 주신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임재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주어진 담대함과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평강을 아버지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예 얄랄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복의 근원에 아버지 사명과 책임과 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목적을 주시고 저희를 부르심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가 참으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수천만 명은 아버지 난민들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쓰임받은 아버지 저희 KPM들을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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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